친한 친구, 대학교 선배, 심지어 대학교 교수님도 저한테 사기를 칩니다. 왜 저한테 이렇게 많은 사기를 치고 왜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전 잘 모르겠어요. 여러분, 너무 속상합니다. 반갑습니다, 동무들. 여러분, 저는 왜 북한에서 왔습니까?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? 바로 배고파서, 배때가 고파가지고 나왔습니다. 저한테는 그만큼 밥이 제일 소중합니다.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? 바로 얼굴 오랜만에 보거나 아니면 종종 보거나 그래도 늘 하는 약속이 있으면 해야지. 다음에 밥 먹자, 다음 주에 밥 먹자, 맛집 가자. 그러면 맛집을 가고 밥을 먹고 만나야 해야 되는데 대부분 90%가 연락이 없고 전화가 없습니다. 왜? 왜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? 왜 이런 빈말을 합니까? 저는 밥을 먹자 했으면 먹어야 되고 만나자 했으면 만나야 되거든요. 저번 주에도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 이번 주에 밥 먹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. 교수님이 저 구독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볼 거라고 믿습니다. 교수님, 전 교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. 그러니 밥 먹읍시다. 여러분, 밥을 먹고 다니니? 밥을 먹고 다니니?